과천교회는 2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길 103소재의 과천교회 대예배실 하늘숲에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장로 은퇴식 및 장로 임직식을 가졌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감사하며 이날 1부에서 5부까지 진행된 행사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당 헌당 선포식, 3부 장로 은퇴식 및 원로 장로 추대식, 4부 장로 임직식, 5부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교는 증경총회장 이명석 목사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자의 말씀이 있었다. 2부 예배당 헌당 선포식에서는 건축 경과보고, 재정보고, 건축백서 봉헌 후 주연신 위임 목사의 헌당 선포가 있었다. 새 예배당은 2012년 8월 재건축 당회 결의 후 시작하여 2014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015년 2월 입당 예배를 가지고 이날 헌당을 선포하게 되었다. 3부와 4부에서는 장로 은퇴 홍종각, 심성근, 원로장로 추대는 홍종각, 장로 임직식에는 김범석, 전현호, 정희용, 김석주, 남정현, 남향주, 김인구, 황장선 등 총 8명의 장로가 임직하는 행사가 거행되었다. 특히 창립 70주년을 맞는 과천교회는 1950년 2월 2일 조원국 전도사가 과천면 막계삼리 이기중 씨 집에서 10여 명 교우들과 첫 예배를 드려 창립한 후 70년을 맞아 헌당하는 기쁨을 가졌다.